깜짝 놀래요. 뮤직비디오 보러 들어가서 막 조회수 확인할 때마다 한국어 댓글도 진짜 많이 늘었고. 맞아, 맞아. 한국 썸녀랑 외국 썸녀랑 의사소통을 열심히 해서 막 계속 조회수를 막 이렇게 또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언어의 장벽이란 없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놀지 않을래 모진 시련 앞에도 멀리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댈 볼 수 있죠. 저는 일단 고기면 다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소고기, 삼겹살 뭐 다 먹고 싶어요. 고기네 다. 고기 냠냠. 저는 수아 언니를 오디션장에서 만났는데 그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약간 그때 풍차 돌리기 춤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살면서 그냥 진짜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은이의 첫인상을 얘기하자면 그 회사에 스텝 언니가 있었는데 애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연습 중이니까 감안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력이 분명히 아직 미약하다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은이가.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와우. 저는 이제 가연이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맞아, 진짜 그때 안녕하세요 진짜 이랬어. 원래 인사 잘하면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지효 언니는 되게 잘 챙겨줬잖아요. 아, 맞아. 항상 웃으면서 얘들아. 맞아, 리더. 인사하면 한 박수 딱. 맞아, 엄청 잘 챙겨. 저는 다미를 저희가 연습이 끝나고 집에 퇴근하러 가는데 다미가 그때 망토 입었었죠. 네. 그 포니테일하고 아. 맞아, 눈꼬리를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진짜 굉장히 차가워 보였어요. 얼굴도 맞아, 맞아. 진짜 작고. 그래서 그때 첫 미팅이어가지고 네, 샵을 갔다 왔어요. 오 진짜. 그 나이에. 네. 근데 약간 대박이다. 네, 네, 되게 부잣집 딸이 엔터에 온 느낌? 오, 약간 망토차. 네. 유연이는 일단 첫인생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릴 것 같았어요. 맞아. 앞머리도 딱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조용히 막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맞아, 맞아. 아, 저 친구는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어, 맞아. 우리 동이랑 다 톡방에서도 되게 자주 연락하고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컴백 날에도 컴백 축하해요.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맞아, 맞아. 연락 오고 막 그러고.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 자켓 그 뭐야 앨범 포토북 중에 하나를 유연이가 찍는 걸로 하죠. 아 진짜 힘들겠다. 본인 거는 타이머 맞춰놓고 맞아 혼자 찍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찍었다가 있잖아. 제가 타투에 빠져 있어가지고. 핫 걸. 제가 여기 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거를 가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가 방송에 너무 잘 보여서. 네. 아니 지금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앞뒤로. 귀여워요. 스마일을 그리면 되겠다. 이게 아, 엄청 이게 안 지워져요. 코끼리 코. 아 코끼리 코 뭐야? 그래서 가리고 싶은데 방송에 너무 잘 보여서 지금 고려 중이에요. 이게 정말 강렬한 메탈 같은 건 아니지만 저 숀 멘데스의 트위쥬베를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네, 락 사운드인데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들어요. 저는 버즈요. 저는 동결 망고칩이요. 어? 왜? 그 망고칩을 아 망고칩 망고칩 아, 나 잘못 들었어. 망고 진짜 맛있어. 저는 충전기. 아, 맞아. 충전기. 저는 약통이요. 아, 맞아. 맞지. 일단 토브리스 충전기가 저 있고요. 그리고 투표 종량 있고, 머리 그 투표 종량 있고, 비타민 D 이거 80이고요. 내가 결혼할 때 충전기가 된다. 저는 향수요. 향수. 중요하지. 아. 중요하지. 나도 향수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요즘 책을 갖고 다녀요. 아, 맞아. 책? 아, 진짜. 왜요? 저 어제 침대 이렇게 나와서 커튼이 달려있거든요. 커튼 딱 이렇게 저 이렇게 거는 순간 2층에서 책이 탁 떨어져가지고 제 다리를 찍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러고 바닥에 나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또 아침에 일하니까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몰랐죠? 네, 몰랐어요. 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침대. 차에서 읽었어요, 여기 책. 네, 저 이번 디스토피아 세계관은요. 일단 1부작, 2부작, 3부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부작에서는 사람들의 나쁜 말로 인해 언어의 나무에 검은 열매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2부작은 그 언어의 나무에 검은 열매로 인해 세상에 나쁜 말들이 굉장히 가득해져요. 그래서 정말 위험에 처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의 신녀가 되어 세상의 나쁜 말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3부작은 유토피아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네. 다음 얘기를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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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잠근다. 볼록! 자민 파트? 볼록! 저 그 지우 브릿지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뮤지컬스럽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부분? 뽑자면 저희 데뷔곡인 Chase Me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BPM이 200이었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박자 맞추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둘, 다다다다 Chase Me 한번 날 잡아봐 아슬아슬거리에서 벌써 난 적이 없는 걸 아, 왜 그래? Chase Me 한번 날 잡아봐 이게 200입니다, 여러분. 안무 포인트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시작 걸어 잠글게 보카 하나 둘셋 날아올라 나도 보카 오 다르다 오 다르네 보카 선 오 저 날아올라 오 나 날아올라 저 스크림이요 너무 좋았어 저 피리 했는데 아 피리 또 좋죠 아 피리 그 수화 명장면 있잖아요. 인형 아 맞다 이거 진정해지셨다 근데 수아 언니는 항상 뮤직비디오인데도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요 네, 그 맞아. 저희가 게임이랑 콜라보한 콜라보를 한 거 알죠? 네네 아 로즈블루에 언니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언니 맞아 맞아 소리를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걸 생각을 하고 딱 내뱉었는데 소원! 소원! 막 이랬어요 저 아린이랑 친해요 아 진짜요? 아 최아린 친한 척하고 왔네 너무 아쉽다고 내 전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